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한인 실장이에요. 오늘은 좀 가성비가 좋은 집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3동 이렇게 지어져 있죠? 각각 분양을 하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가 되겠습니다. 그 무릉리 마을 안쪽, 예,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외곽지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에 위치한 아주 예쁜 세컨하우스 용도로 쓰시기 너무 좋은 그런 주택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토지의 면적은 두 채는 191제곱미터 58평, 그리고 도로지분 58제곱미터 18평, 그래서 총 합치면은 76평이 되겠고, 넓은 거는 214제곱미터 65평, 그리고 도로지분 60제곱미터 18평, 그래서 83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아, 토지면적은 지분으로 매입을 하시게 됩니다. 건축면적은 68제곱미터 21평인데요. 실사용면적은 30평이 조금 안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복층 포함해서 방 3개 욕실 하나 복층구조로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한 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건축은 2022년 7월에 건축이 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조용한 마을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출입문 기준으로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 걸어서 4분이니까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릉 해안도로도 차로 4분이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도 그렇게 멀진 않고요. 가까운 무릉 초등학교는 걸어서 4분 정도 걸리고, 영호교육도시도 차로 15분 정도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정읍 내의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차로 15분 정도 걸리고요. 가까운 하나로마트는 걸어서 4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차로 6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 주택 3동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한 동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Let's go. 일단은 오늘 요 집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주차장 한 대 주차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현관 출입문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 바퀴 삥 돌면서 외부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건축물의 외장은 스타코플렉스를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앞쪽은 보도블럭 깔아 놓으셔가지고 관리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안쪽은 잔디가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잔디가 있고, 그리고 아이고 여기, 예, 가기가 좀 힘들지만 가볼게요. 에어컨 실외기 두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이 가능한, 네, 그런 실외기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충전식 가스통입니다. 그래서 뭐 떨어질 때마다 와서 채우고 요금 받아가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바깥쪽으로는 데크, 일반 나무 데크가 아닌 것 같아요. 세라믹 데크를 깔아 놓으셔서 요거는 좀 오래 가죠. 관리를 많이 안 해도. 그것도, 예, 꽤 괜찮은 그런 데크를 깔아 놓으셨고, 뭐 바깥쪽으로는 뭐 방해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담도 잘 되어 있고요. 쭉 가볼게요. 오! 오! 따라라! 이야, 자쿠지가 있네요. 상당히 깊습니다. 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물이 요만큼 차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반신욕 하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 좀 뭘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타프 같은 것만 쳐놓으면 세상, 여기가 무릉리죠? 무릉도원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세컨하우스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한 달 살기 용도나 아니면은 숙박업으로 이용을 하셔도 요런 게 잘 나가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지가 그 건축 비용에 굉장히 많이 좀 추가가 되는 거였는데, 건축주가, 네, 포기하지 않고 자쿠지를 하셨다고 하네요. 아, 그렇죠. 요거 포기할 수 없죠. 자쿠지. 로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나오면 저희가 촬영을 했던 입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넓은 면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잔디도 깔아 놓으시고, 보도블록으로 주차장도 만들어 놓으시고, 해놓을 거는 일단 다 갖춰 놓으신 그런 외장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내부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출입문, 뭐 방화문에 번호키 다 잘 되어 있고요. 전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주택인데도 신발장은 문 세 칸짜리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신발 수납하실 수 있고, 당연히 요새 예, 흐름이니까 밑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도 반투명 중문 이렇게 사면동으로 되어 있는 걸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깔끔합니다. 자, 내부 들어가 볼게요. 슬리퍼를 신고 내부를 들어가서 왼편으로 돌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왼편 공간, 그냥 같이 예, 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같이 되어 있는 오픈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거실은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 네,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주방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주방부터 거실까지 전부 다 시원한 바람 쐬실 수 있어요. 이 집은 옵션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옵션도 다 살펴보시면 좋아요. 4인용 식탁 준비가 되어 있고요. 3구짜리 인덕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도 예, 그렇게 작지 않게 넉넉하게 나 있는 모습이고요. 개수대가 좀 아담하네요. 하지만 뭐 이용하시기 불편한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 예,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개수대 아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짜란. 이게 세탁기인가요? 이게 세탁기인가요? 아마도 건조기가 위에 있지 않을까. 그쵸? 예, 요게 세탁기 건조기입니다. 오, 옵션 꽤 좋네요. 네. 세탁기 건조기 옵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냉장고도 넓네요. 네, 깔끔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셨죠. 그러게요. 옵션까지 신경을 쓰신 부분이면 어느 정도 비용을 많이 줄이실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를 한 달 살기 같은 걸 운영하신다 그래도 이런 걸 다 갖다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절약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확인했고요. 돌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왼편 첫 번째 거실 주방 확인하셨고 1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단층 주택이죠. 그래서 1층에 방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쓰시기 넉넉한 그런 사이즈의 첫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이중창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일단은 전망이 뭐 나쁘지 않아요. 답답하지도 않고 방에서도 꽤나 좋은 전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깔끔하네요. 첫 번째 방 확인하셨고요. 두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돌아서 끝쪽이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이야, 여기는 또 다른 옵션이 하나 더 있네요. 슬라이드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칸짜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한 두 분 옷 입을 정도는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을 정도의 문 세 칸짜리 슬라이드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참 아름하게 예, 이런 수납장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문 네 칸짜리예요. 요것도 문이니까 네 칸짜리 반박이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되어 있고요. 이건 좋은 게 자쿠지가 보여요. 예, 그래서 바로 여기 상황에서 예, 자쿠지 여보 밥 먹어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예,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요것도 참 되어 있네요. 이 자쿠지는 나중에 이 주택 매입하시면 여기다가 타프 같은 거나 차마막 하나만 설치하시면 진짜 왔다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서 이제 끝쪽 확인해보면 욕실이 되겠습니다. 욕실도 깔끔하게 화이트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반나이 쓰는데 거울 달린 수납장으로 위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요게 예, 저 공기청정도 되고 환기도 되는 그런 거죠. 디테일하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설치를 해주셨네요. 변기도 되어 있고 편안하게 샤워기,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은 건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욕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창 크네요. 창이 넓어서 환기도 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 창문만으로도 충분히 환기가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이트, 저 화이트 좋아하는데 화이트로 깔끔하게. 그럼 추주님이 아마도 이렇게 화이트를 좋아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삥 돌았는데 분명히 복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모르다가 입구를 찾았어요. 여기입니다. 냉장고 옆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갈 수 있는 복층 입구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일단 계단은 합판으로 해놓으셨네요. 약간 옛날 느낌이 나는, 추억이 생각이 나는 그런 계단입니다. 자, 복층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복층이 사이즈가 굉장히 넓긴 한데 서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른들이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이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제 친구도 복층에 사는데 침실로 사용하면 괜찮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매트리스 같은 거 하나 깔아놓으면은 와서 잘 때는 누워 있으니까 높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도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여기 쫙 하면은 한 10명도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넓은, 네, 그런 복층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장님, 저 깜짝 놀랐잖아요. 오,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를 해놓으셨네요. 요거 복층에서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요거 때문에도 추가료가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전에 들었고, 실제로 이 건축을 하시는 분을 제가 잘 아는데, 네. 아주 그 단가에 비해서 되게 고급 자재를, 네. 양심적으로 짓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 건물을 지으셨거든요. 네. 제가 아마 이 집은 정말 가성비로는 갑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일단은 2억대 후반인데, 예, 3억이 안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어컨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다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택의 내부 전부 다 확인했어요. 예, 우리 판희 실장님, 네,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는 은퇴하고 와서 너무나 살고 싶은 집, 혹은 이제 모든 자녀가 다 출가를 했을 때 두 부부가 너무 아담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게 사시기엔 더할 나위 없다. 딱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확실히 노부부 두 분이서 사시기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익을 좀 바라신다면은 이런 데서 한 달 살기 같은 거 운영하셔도,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세컨하우스, 제주도의 세컨하우스가 3억 미만을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런 거 딱 적당하잖아요. 예, 와서 쉬고 가기 딱 좋은. 그리고 없을 때는 뭐 한 달 살기나 다른 용도로 세를 주셔도 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 딱 좋은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아주 화이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린 저는 송소장 판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